네,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서현도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3부토건이고요. 종목 보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 카카오톡 아이디 HLB2019 나와 있습니다. 편하게, 요즘 시장 좀 어렵다.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진 것 같다. 하시면 편하게 HLB2019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종목 요청, 뭐, 무료 추천 종목도 받아보시고, 무료 체험 같이 한번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 많이 도움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마이너스 2.97%인데 마이너스 3%라고 봐야겠죠. 마이너스 3%지만 캔들은 빨간색. 그러니까 시가는 당연히 나스닥이 금요일날 개박살이 났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었고, 다만 오늘의 포인트는 시가가 이제 개파락으로 형성이 되고 여기에서 음봉, 파란색 캔들이 나오느냐, 혹은 위쪽으로 바로 반등을 시도하는 빨간색이 되느냐, 이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나눈다고 하면은 딱 이게 두 가지입니다. 예, 캔들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물론 파란색인 것도 많겠고, 빨간색인 것도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파란색이 되었다고 하는 거는, 당분간 뭐 지수 반등이 나오거나 할 때도, 뭔가 큰 힘을 받기에는, 애매할 수 있다. 혹은 뭐 완전하게 지수를 정방향으로 추종하는 그런 종목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냥 빨간색이 좋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왜냐면은, 반등. 이게 지수 반등 구간이 나올 때 오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밀리고 오전에 이런 액션을 보여줘야 내가 지수라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요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 그리고 지금 뭐 사실 3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죠. 그냥 결국 이 자리예요. 개파락이 나왔지만 이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은 또 한번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겠죠.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하면은 이 단기적으로도 4% 5% 정도 수익률은 한번 주고 다시 한번 매수가로 오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뭐 시장 밀려도 캔들 계속 그냥 빨간색이죠. 물론 오늘 개파락 나온 건다 똑같으니까 배제하고, 예, 그 부분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뭐 건설주들은 일부 안 좋고 뭐 일부 좋고 이런 형태로 나왔고, 확실히 이제 네옴시티 쪽, 예. 네옴시티 쪽이 오늘도 여전히 강세가 나왔고, 시간에 오른 애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물론 뭐 지금 3부토건이 시간에가 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까지 한번 볼까요? 변화 없습니다. 그냥 보합에 거래량은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내일 오전에 뭐큰 변동성이 나오겠다 뭐 그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포커스로 둬야 되는 거, 오늘 이 갭을 또 최대한 바로 메꿔준 점, 그 다음에 밑으로 하방 액션 주지 않고 지수가 빠질 때도 특별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수가 하방 구간을 줄 때. 그냥 계속 횡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오전에 올라갔던 거 그냥 뺄수 있죠. 예, 뺀 다음에 오른쪽으로만 계속 움직이면 좋기 때문에 얘는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게 밑으로 내려갈 생각이 많진 않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도 아직도 또한 번, 예,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구간인 것 같고, 건설주들은 당분간 이러한 정책이나 이런 걸 그냥 다 떠나서, 앞으로 모멘텀이 잊을만 할 때쯤 되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섹터가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나올 만한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명확하게 좀 나눠지죠. 지금 뭐 방산주 같은 애들 가는 애들 계속 가고, 호재 뉴스 계속 나오죠. 예, 새로운 것들이. 그 다음에 뭐 태양광은 모멘텀보다는 그냥 시장 상황이 좀 만들어주는 느낌이고, 예. 그 다음에 뭐 방산 얘기했고, 친환경 뭐그 다음에 2차전지 이런 거는 요즘에 명확한 좀 차이를 보이죠. 예, 별로죠 확실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태조 이방원, 예, 그런 거 했을 때뭐 원전도 지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힘을 약간 잃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뭔가 명확하게 이 대시세를 줬다, 혹은 진짜 한번 사이클을 탔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빨리 내려오고 빨리 시세 주고 시세를 주지도 않았죠. 예, 금방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어중간한 구간은 저는 이 다음번에 또한번이그 의도, 예, 의도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이 진짜 만약에 안 좋은 차트가 되려면은, 예, 그냥 이런 식으로 고점 한번 더 찍고 밑으로 내려와서 벌벌 기면 이런 거 진짜 지루해질 수 있죠. 예, 한없이. 예, 이런 차트든 그렇게 좋진 않는데, 지금 앞구간에서 세게 한번 주고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올렸다가 다시 또 원래 있던 자리 내려온 다음에 또 밑으로 안 빠진다 하면은, 지금 자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내가 기다릴 수만 있으면은 충분히 이 수익 전환 될 때까지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3부토건이 이런 베이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베이스로 볼 때는 좀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에요. 예, 그치만 충분히 올라갈 때 되면은 잘 올라간다. 상한가 3월에도 나왔고
이때도 상한가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 상한가에 못 가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유통주식 96%가 전부 다 시중에서 유통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중 중에서도 아마 상당수의 물량은 시장에서 돌진 않을 겁니다. 예, 돌진 않을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유통 주식을 계산할 때 유통 비율을 그대로 곱해가지고 그 주식이 시장에 다 나와 있다라고 계산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고 시가총액이 또 크고 오늘 수급 보면은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 매수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거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겠구나 하고 보면은 딱 들어와 있죠. 5만 5천 주. 그러니까 1만 3천 주는 아마 이 창구를 통해서 들어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관 쪽은 오늘 큰 포지션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기관이랑 매수가 좀 중간중간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3부 통화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모습이고 그렇다고 뭐 주가가 저점을 이탈했느냐 이런 구간을 밑으로 밀고 내려갔느냐 아니죠. 예. 이게 좀 진짜 짜증나는 상황이 되려면은 요 절반 라인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런 자리 이러면은 다시 올라오기 좀 빡세거든요. 예, 이런 자리에서 계속 걸리고 위쪽에서 들고 온 물량들이 압력을 계속 주기 때문에 최소한 지킬 자리만 지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1900원 1900원은 일단 지켜주고 그 다음에 1900원 라인을 뭐 지지해주고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등 구간 등락 구간 만들어준다고 하면은 저는 건설주는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3부터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종목들로 수익 냈는지 오늘 또 수익 낸 거 예, GSE, 천연가스, 고려신용정보, 금리 인상 수혜주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서 단기간에 돈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금방금방 또 매매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예, 내가 3부터원에 좀 많이 물려있다 이런 자리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존버 중이다 하면은 예, 비중 좀 줄이면서 다시 한번 또 이 물타거나 혹은 다른 종목으로 매매해가지고 지금 수익 극대화하고 3부터원은 나중에 또 올라오면은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예, 나중에 올라오면은 그때 또 3부터원으로 수익 보고 이런 식으로 잡아가면 되니까 너무 뭐 한쪽 종목에 특정 종목에 비중 너무 과다하게 때려 박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제가 볼 때 좀 리스크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시장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